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전하는 피스인사이트의 박수현입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탈북민과 가출소녀가 만났습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 영화 '연희와 연희'를 소개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연희와 폭력 가정에서 도망친 연희. 여기 서로 다르지만 닮은 두 여자의 가슴 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아, 1년 정도 지났는데 촬영 끝난 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 오늘은 연희와 연희 제작진을 모시고 작품 코멘터리로 진행합니다. 저는 영화 '연희와 연희'를 연출한 감독 최정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련희 역을 맡은 배우 이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와 연희'에서 연희 역을 맡은 배우 윤은지입니다. 남들은 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탈북민인 연희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24시 편의점. 연희예요. 지금 그 2년 전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이제 자본주의와 굉장히 먼 데서 살던 련희가 와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로 보였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또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집 나온 청소년들이 그 편의점 주위를 전전하기도 하죠. 어떻게 알았니? 련희 역시 편의점 주변에서 보이는 가출 소녀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환불하려고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걸 깜빡했네. 이 장면은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모아놓은 거를 몰래 훔치는 장면인데 되게 감독님이 걱정 많이 하셨던 씬이었는데 제가 한 번에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었죠. 발가락 기능이 정말 발달된.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 먹었어요. 한참 클라이에. 이게 말이 돼요, 21세기에? 커다란 짐을 들고 버려진 음식을 찾는 연희. 련희는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연희에게 연민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련희 입장에서 보면 연희가 이제 도둑으로 만났는데 도둑이라기보다는 어떤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안쓰러워 보였고. 사실 련희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아줌마, 제정신이요? 이 강을 아가 어떻게 걷는다 그러오? 남조선에 가야 합니다. 우리 단이 수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촬영 도중에 점점 수량이 점점 늘어나서 더 이상 찍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실제로 저기 그 아역을 섭외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희 딸이 출연했는데 실제로 물에 떠내려갈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너무 추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유진이가 다니, 제 딸 역할인 다니가 그걸 정말 잘 버티고 참아주고 있는데 이제 어른인 우리가 그 추위를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오들오들 떨면서 우리 딸내미 다니가 막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빨을 부딪히면서 끝까지 예, 포기하지 않고 촬영에 임해주는 정말 어떤 극한의 촬영이었다고 할까.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 딸을 잃은 이후 련이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련이는 깡패들과 싸우는 연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연희의 임신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깡패들이랑 싸우는 장면 할 때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많이 싸워봤나? 네, 그래서 정말 별로 NG 없이 너무 잘 넘어가.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 오빠랑 많이 싸우고 봐가지고. 연희는 일단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되게 짐스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낳고 싶어요. 자기처럼 안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삼각김밥을 훔치는 거고 그런 행동의 연장선이었는데. 연희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련희에게 잠시 기대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 짜장면 세 그릇 먹었었고. 아, 그러니까 그 저거 찍고 나서 은지 씨 당분간 짜장면은 못 먹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 다음날 바로 먹었고요. 다시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 항상 밝은 모습인 듯한 연희. 하지만 연희에게도 아픈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 남편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이 새끼가 더 무식한 새끼인 거 있죠? 애 아빠는 누구니? 그게요? 나와봐야 알아요. 그 련이가 연희를 봤을 때 아, 얜 진짜 안되래구나 이러면서 한번 관계가 틀어지는 장면이에요. 연희는 그게 상처 입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툭툭 던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는 진짜 까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며칠 후 연희가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나 낳고 싶어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런 순간을. 내가 해냈어야 될 어떤 일을 빼앗겼잖아요. 아이를 잃으면서. 그 일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인데 와준 거죠.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한 두 사람. 그런데 연희가 집에 오고 나서 련희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니는 조선족이죠? 아니. 응? 그럼 어디? 혹시 북한? 연희는 놀란 걸까요? 술이 개쩔었겠어요. 저 때는 어땠어요? 큰 연희 심정은? 고정관념에 한 번 또 그 벽에 부딪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그 뒤에 반전이 연희가 이제 손가락 치켜 세워주면서 멋있다고 할 때 사실 찍을 때 재밌었어요. 그 장면 찍을 때 네, 어떤 재밌는 반전이 있는 장면이어서. 재밌으셨어요? 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서 혹시 북한에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꺾는 게 진짜 너무 제가 그게 되게 안에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되게 감독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근데 저의 의도는 사실은 집에서 겨우 도망친 사람이 저기 이제 네. 나라를 버리고 조국에서 탈출한 사람을 보는 그런 약간의 나보다 훨씬 경외감. 그렇죠. 마치 모녀와 같이 정이 들어가는 두 사람.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 누구? 누구십니까? 나가라! 당장 나가라! 언니 미안해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서로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련이.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따뜻하고 슬프고 또 희망이 있는 그 인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감동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탈북자나 아니면 남한 사람이나 그런 게 상관없이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많이 이제 부족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이 보여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이 아쉽기도 한데요. 예, 저희 영화 12월 14일 날 개봉합니다. 예,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 련이와 연이었습니다. 고향의 추억을 되새기던 청둥이는 우연히 북한 음식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된 고향 사람에게 남다른 형제애도 느끼는데요. 통일 미래를 그린 웹드라마 청둥아 진정해 지금 시작합니다. 청둥 너무 남조선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시라요. 내 뭘로 보는데까? 내 일머리 최고인데 그 뭔 걱정입니까?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일 없습니다. 내 믿으시라요. 이거에 난중에 남조선 생활에 빠져서 다시 올해도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래 이렇게 못난 놈이었다니 면목이 없구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여기 혹시 그 남새 된장국수 판매가? 북에서 오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야, 이거 고향사람은 참 반갑습니다. 앉으시라요. 서울 사는 건 어떻습니까? 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아, 네,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제 새침대에 가는 데라, 이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 내래 이 30분 만에 형님이 새로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라. 알겠습니다. 아, 인사하라. 이 전원이 내 아내야. 그렇습니까? 아, 처음 뵙겠습니다. 내래 청둥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희 남편이 북에서 온 사람만 보면 반가운지 자기 형제처럼 좋아하더라고요. 북에서 왔으면 다 내 형제지. 마주 보겠습니다. 그래. 와, 이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돈 버는 거 아니겠어? 잘 먹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기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빨리. 어? 이 빨리가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아니, 더럽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래, 더럽지. 기네 말이야. 좀 전에 자네가 먹다 남긴 국수도 여기 들어가 있어. 그 음식 쓰레기라는 게 참 이상하지. 좀 전까지 그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이 남겨져서 버려지게 되면은 이것처럼 더러운 게 없어. 무슨 소리십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래.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은 음식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아웅다웅 빨리빨리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햄버거가 인기 있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야. 기역의 사람들은 먹고 살 게 풍족해서리 다들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남겨지는 게 무섭나 봅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친형처럼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가 잘 먹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저희가 잘 먹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냄새 때문에 동무들 깨갔는데. 청동 씨 뭐 하세요? 아 그러니깐이 요거이 그 청동 댄서입니다. 네. 근데 내가 그 아침마다 그 북에서 이 춤을 췄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오, 이거 완전 전신 운동 되겠는데?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하고 이렇게? 와. 와. 와, 진짜. 와, 이거 운동 효과 대박.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거였습니까? 아, 내도 이 북에서 이 주다가 오랜만에 접었더니 아주 죽었습니다. 잠깐, 북의 춤을 봤는데 남쪽의 춤을 안 보여줄 수 없죠? 와, 제발. 쉬. 5, 6, 7, 8. 아, 진짜. 저도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오, 정신이 빨리 와봐요. 하나. 내도 이거 보고 갔으면 나와서. 이건 뭐예요? 인조국입니다. 맛있다.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콩찌꺼기입니다. 북에선 고기가 너무 귀해가지고 이런 걸로 단백질 보충을 합니다. 이거 맛있는데요? 이렇게 남겨지는 것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맞다. 저희도 드릴 거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화기요. 하나 있으신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당장 새로 사시긴 그러시니까. 언니가 쓰던 거긴 하지만 그거라도 쓰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 미라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아, 미라는 저희랑 따로 지내고 있어요.
그 일하는 미용실 앞에 새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도 사실 미라 집인데. 친언니지만 가족한테 방세를 꼬박꼬박 받아내는 아주 고약한 여자죠. 아이, 내래 제대로 인사도 못했구만. 나중에 머리나 한번 멋나러 가보세요. 이 청동 씨도 조금만 꾸미면은 훈남일 것 같은데. 그러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 그러겠어, 그러니까? 뭐 서울 멋쟁이 이 훈남 머리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여자친구분이랑 통화하신다고 계속 전화 붙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자 이 동네는 그 통신망이 없어서리 이 연락소에 가야만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진짜 고맙습니다.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안 쓰던 거라 남겨뒀던 건데 이렇게 쓸 때가 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